꾀꼬리의 옷가게예요. 꾀꼬리가 직접 만든 특별한 옷을 판대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요? 꾀꼬리네 변신 옷가게.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옷을 줄까요? 스르륵. 손님이 목도리를 풀었어요. 어?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였네요. 날쌔 보이고 싶은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마침 딱 좋은 옷이 있어요. 손님은 화려한 전무늬 옷을 입었어요. 헤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날쌔 보이네요. 다음 손님들이 뒤뚱뒤뚱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옷을 줄까요? 바스락 바스락. 손님이 옷을 벗었어요. 어? 펭귄이 아니라 비둘기였네요. 농장에서 공연할 건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마침 멋진 모자가 있어요. 손님들은 삐죽삐죽한 모자를 썼어요.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농장에 참 잘 어울리겠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또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주문한 옷을 찾으러 왔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훌렁? 손님이 모자를 벗었어요. 어? 원숭이가 아니라 토끼였네요. 순하고 귀엽게 잊지 않았죠? 그럼요.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손님은 복슬복슬한 옷을 입었어요. 순하고 귀여워 보이네요. 마음에 쏙 들어요. 휴, 오늘도 정말 바쁜 하루였어. 쏙, 꾀꼬리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머나, 오리가 아니라 개구리였네요. 집에 돌아온 꾀꼬리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멋진 옷을 만들어야지. 싹둑싹둑 달달달달. 밤이 늦도록 꾀꼬리의 재봉틀은 열심히 돌아갔어요.